안녕하십니까, 엄선입니다. 자, 판넬로 제가 다니는 길을 막아버렸죠. 전봇대 우측으로 제가 다니던 길입니다. 그리고 지금 차량이 있는 곳 판넬 약간 뒤쪽까지 제 땅이죠. 저는 전봇대 뒤쪽으로, 그리고 뒤쪽 사람은 제가 다닐 수 있게 허용해줬습니다. 자, 지금 깃발 보이시죠? 깃대. 오늘 측량했습니다. 며칠 전 제가 그동안 다닐 수 있게 해준 사람이 자기 볼 일이 끝나고 났는지 뒤쪽 사람이 어떻게 앞당을 막을 수가 있지? 그렇게 막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안쪽으로 농사 짓는 사람들이 다니지 못해서 제가 결국 밭에 있는 배추를 뽑고 새기를 뚫어줬습니다. 그리고 오늘 측량, 저기 사람들이 있는 곳 저곳으로 국어다 이거죠. 여기가 요리로 자기는 다니겠다, 요리로 다녀라. 야, 개구멍으로 들어가도 꺾지를 못합니다.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제가 오늘 측량, 차 뒷반바인 데까지 딱 경계, 마티즈 정도는 들어갈 것 같습니다. 차를 이렇게 두고 갈까 말까 지금 생각 중입니다. 저는 수요일 날 또 우즈베키스탄으로 해외 출장을 떠납니다. 우리 업무용 차량을 두고 우즈벡으로 가버릴까? 좌측분들만 다닐 수 있게, 저 길을 막은 사람은 다니지 못하게 쇠사슬을 치고 차를 두고 갈까? 생각이 좀 복잡하네요, 여러분. 여러분들 의견을 좀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제 상황이라면, 뒤쪽 사람이 길을 막았다면, 그리고 전 영상을 이렇게 보시면 알겠지만, 또 지금 저를 계속 응원해 주시는 분들 아시죠? 저 길, 저쪽으로 또 이제 올라가서 농업, 임업 하시는 분들 다니지 못하게 기존 산판도로, 임도를 또 막아놨죠. 마치 자기 땅이냐. 여러분, 차를 두고 울타리를 치고 가야 될까요? 아님 일단 이렇게 경계를 했는 걸 표시해 두고 경고 조치만 한 후 제가 해외 출장을 다녀와서 막아야 될까요? 아니면 그때 저기에서 용서를 구한다면 용서를 해야 될까요? 이미 저분은 너무 많은 일을 벌려놨습니다. 이분 때문에 주변 사람들 돈도 많이 썼죠. 어우, 저도 지금 장비값에, 측량비에, 왔다 갔다 이 경비에, 가장 앞에 있는 제 땅이, 토지주가 서울에 있다. 제가 서울에 있다 보니 이 사람이 자기 마음대로 아내만 막으면 자기 마음대로 다 할 거라 이렇게 생각했나 봅니다. 40년을 다닌 길을 저렇게 막았습니다. 그리고 불법행위 지금 엄청나게 많이 했죠. 또한 저 산 안에도 불법. 여러분들, 제가 어떻게 해야 될지 많은 조언 부탁드립니다. 그 전 영상도 좀 보시고 지금 이 상황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또 일을 벌려놓고 나니 공무원들은 나와서 좋은 게 좋은 거다, 좋게 이것도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조언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